이웃이 한 15년 된 옷입니다. 저기 2cm씩 4cm를 늘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보시죠. 이렇게 좀 배 안 나오는 듯이 이렇게 배가 좀 커버가 되겠죠. 이게 아주 오래된 바바리입니다. 20년 된 바바리인데 이 옷을 잘라가지고 똑같이 잘라서 조금 키우는 방법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앞쪽 앞뒤에서 이만큼 1cm를 키우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판 이것도 한 1cm 정도. 앞뒤판으로 늘어나면 2cm, 2cm에서 4cm가 늘어나겠죠, 4cm. 기장은 맞으니까 그대로 하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잘 잘라내 보겠습니다. 양면으로 해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반만 쓸 거니까 반은 잘라버리겠습니다. 반은 하나만 쓰면 되겠죠. 두개가 나오겠네. 하나 좀 짧아요. 밑에 시접은 다가 넘겨야 되니까 1cm만 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 시접에서 1cm니까 여기 그러면 이건 박을 양 2cm를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판은 지금 됐습니다. 주머니를 짜야 되니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어린이 옷도 똑같아요. 어린이 옷도 어른 옷 하듯이 사이즈만 제거 따르면 똑같습니다. 지금 겉감 띄어놨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나오니까 이게 안 나와서 이걸 이어가지고 속감으로 어떡하지? 지금 여기 쪽을 이어야 되거든요. 뒷판에 시접을 줘야 되겠죠? 1cm로. 앞판 뒷판은 지금 재단이 됐습니다. 여기서 뒷판이 나오겠습니까?
있으면은 뒷판이 반장이 나오겠죠. 반장 반이 나오면은 또 다음 번에서 반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나파는 주머니를 좀 짜고요. 뒷판 이것도 박아서 이거 똑같이 잘라내야 되겠죠. 이 앞판은 잘라냈으니까 이제 뒷판을 잘라야 되겠죠. 나올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으면은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머니 짤 것을 표시를 했어요. 이제 밖에서 박아서 넘겨야 되니까 어깨는 심지를 붙여야 되겠죠. 여기다가 심지를 붙여줘야 이것이 미어지지가 않습니다. 이 몸판 겉쪽 있잖아요. 겉쪽은 이런 데는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여기는 다 되지니까 안 늘어나지만 여기는 바이어스 테이프를 하나 딱 붙여주면 좋습니다. 아이롱이 사도 안 돼서 바꿨습니다. 아이롱 스팀이 안 나와서 스팀이 나와야 이게 붙거든요. 훨씬 좋습니다. 1cm 들어가서 테이프가 박히면은 나중에 고로시할 때 저 뒤집어가지고 아이롱도 할 때게 이것이 두꺼워서 안 되거든요. 뒷판은 이렇게 박아야 되겠죠. 다툼은 가려줄 때 항상 안쪽으로 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들고 앞을 살짝 들고 이렇게 가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을 해가지고 이것은 같이 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우선 주머니를 먼저 짜야 되겠죠. 이건 이렇게 해서 주머니를 짤 겁니다. 이렇게 짜는데 이것은 주머니 속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하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짤 거예요. 짜는데 여러분도 같이 해야 안쪽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의식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를 짜러 가겠습니다. 밀리니까 여기서 박을 넣습니다. 반 인치 정도 1.5cm 정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박은 자리 위로 그대로 박아야겠죠. 주머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똑같아요. 여기도 박았다는 데까지만. 여기도 이 넓이하고 여기 넓이하고 여기가 똑같이 떨어져 버렸죠.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 이렇게 똑같이 이 부분을 제끼고 이렇게 손으로 제끼고 여기 왔을 때는 Y자를 이렇게 딱 끝까지 따줍니다. 이거 자르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딱 따줘야 돼요. 끝을 Y자 맞고요. 이렇게 먼저 해가지고 이렇게 잡게 됩니다. 지켜주고 이걸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머니가 됐잖아요. 나중에 주머니 속만 여기다 안에다 붙입니다. 이 패치를 약간 당겨주면서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안을 당겨서 아까 이 폭하고 이 폭 맞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제 폭이 좁아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같은 나무로 박았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안 맞아서 이 실어서 여기 박아버리겠습니다. 이게 깊은 우라구나. 이게 약한 우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박아야 되겠지. 여기 먼저 박고 이렇게 그 다음에 몸판하고 가실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보시오. 먼저 박아야 되겠죠. 좀 박았거든요. 지금 비판 고리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고리가. 여기 당길 수 있는 거? 이걸로? 박아서 당기면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박아왔지. 안으로 끼워가지고 밖으로 끼면 되죠. 이렇게. 이제 입을 때는 이렇게다가 허리를 좀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렇게 당기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박아서 이렇게 박습니다. 여기를 이제 터놔야죠. 뒤집어야 되니까 나중에 빼내야 되잖아요. 여기를 안 해놓으면, 봉해버리면은, 빼낼 수가 없잖아요. 밖으로.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이 안쪽보다 몸판을 위에다 놔야겠죠. 우리가 1cm 시접을 줬으니까 2cm 안 되죠. 끝났냐면요, 나중에 저걸 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내야 되니까. 이제 라운드라고 하죠, 라운드. 돌아가는 거. 이 시접이 많으면은, 알봉질을 해도 제대로 냅시가 안 납니다. 이게 원단이 너무 미끄러워서 크로시하기가 이게 아이롱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쪽에 박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이쪽과 나오고 조금 더 스테치를 한번 때려줄게요. 일단은 이제 봉을랑은 여기만 봉하면 되겠죠. 이렇게 나가고 하면은 이렇게가 완성됐습니다. 뒷판도 박아야 되겠죠?
자유로 하기 좋게끔 안쪽에서 안쪽으로 박아주고 있습니다. 이쪽을 박아야 되잖아요. 이중 이쪽을 박아주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치를 이게 막 울잖아요. 그래서 5mm고 노루가 하나로 해서 이렇게 또 때리겠으면 한 바퀴. 터치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단축 구멍이 있을 거예요. 단축 구멍 있죠.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선택이 됐잖아요. 지금 이거에 지금 단축 폭이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실 끼우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줬죠? 실을 이렇게 이것을 노루바를 들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놉니다. 이렇게 한번 딱 맞잖아요. 이렇게 또 옆에 내리는 것이 있어요. 이게 내리는 것이 있어서 내려야만이 노루발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이거 파란불이 들어옵니다. 노루발을 들고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시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작을 하면 이 뒤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르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운데를 자릅니다. 이것은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하면 중간, 이렇게 하면 빨리 가고.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 얘기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뒤로 가게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턱이 져서 이렇게 안 됩니다. 턱이 져. 그래서 이렇게 편편하게. 단추를 이제 달아야지. 그래야 이제 혹시 완성되겠죠. 단추를 달았더니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감아줍니다. 몇 번 감아줘야 이게 튼튼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안으로 빼서 이제 이렇게 단추를 다 달았습니다. 단추구멍도 됐고, 단추도 달았고, 다려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